첫 번째 예제는 LED를 저렇게 깜빡깜빡이 보이죠? 이렇게 깜빡깜빡하게 켜고 끄는 아주 간단한 예제입니다. 필요한 재료부터 볼까요? 필요한 재료는 먼저 빵판, 브레드보드, 빵판은 저번에 얘기했고, 다음에 알두이노, 다음에 여기 LED. LED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LED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밝기하고 색깔 차이니까 뭘 하든 상관없고, 그다음에 저항, 225옴짜리 저항이에요. 저항 읽는 법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점프와이어 이렇게 필요합니다. 자, 먼저 LED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요? LED는 그림처럼 생겨 있는데 빛이 나오는 LED는 Light Emitting Diode라고 해서 발광 다이오드, 이렇게 한국말로는 부르고, 그게 준말이고요. 빛이 나오는 부분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근데 그긴 다리를 우리는 아노드라고 부르고, 짧은 다리를 캐소드라고 불러요. 이게 중요합니다. 긴 다리, 짧은 다리가 있어요. 이걸 잘 구분하기 위해서 요 헤드 부분을 보면 한쪽 부분이 딱 깎여 있어요. 보면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그 깎여 있는 부분을 캐소드라고 한다. 이 구분은 왜 그러냐면 LED는 극성이란 게 있습니다.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으로 가는. 그래야지 전기가 통해서 빛이 나요. 요 안에서. 그러니까 방향을 바꿔버리면 이 다이오드에서 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을 구분해 줘야 되는데, 긴 자리는 플러스 극으로, 아노드는 캐소드, 짧은 다리는 그라운드로 보내줘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항이 있는데요. 저항은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를 약간 소비해주는 역할이죠. 너무 많이 흐르게 되면 LED에 너무 많은 힘이 가해져서 LED를 무리하게 파괴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류를 적게 흐르게 하는 역할. 이 저항을 그래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몇 오음인지. 저항을 보면, 저항을 일단은 들어서 그 금색 라인이 오른쪽에 가게, 금색이나 은색으로 된 라인이 모두 네 개가 있어요. 몸체에 그 오른쪽으로 가게 딱 놓고,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맨 왼쪽에 있는 색깔부터 읽어봐요. 띠의 색깔을.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 예제에서 쓰고 있는 게 225옴짜리를 쓸 건데, 225옴짜리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맨 왼쪽에 레드 E, 그 다음에 E 하면 22가 되죠? 그러면 레드 곱하기 10을 해야 220이 될 겁니다. 10 그러면 브라운. 그렇게 해서 레드 브라운. 그다음에 오른쪽에 골드. 이렇게 해서 225옴짜리가의 저항을 찰수 있는 겁니다. 자, LED하고 저항이 준비됐으니까 이제 연결해 보겠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빵판과 알두이노인데, 알두이노를 놓고, 자, 알두이노에 보면 여기에 5V라고 써 있는 데가 있고, 그 옆에 GND, 그라운드라고 써 있는 데가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사용하게 될 겁니다. 5V라는 것은 여기에서 전원이 주어지는 5V 전원을 사용하겠다. 알두이노에서 주는. 그리고 그라운드는, 이건 이제 그라운드, 이제 땅으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입니다. 쉽게 말해서 5V는 플러스 극, 그라운드는 마이너스 극. 근데 빵판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빵판은 이쪽 라인이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5V와 그라운드 굉장히 많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그라운드를 이쪽 파란색 라인, 아무데나 꽂으면 이 전체 파란색 라인이 전부 그라운드 라인이 되고, 그 다음에 5V를 붉은색 라인에 꽂으면 여기 붉은색 라인이 모두
5V 라인이 됩니다. 여기는 핀을 모두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세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회로드를 잠깐 봅시다. 자, 회로드를 보면 P13에서 225옴이 있고 그 다음에 LED가 있고 그라운드가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직선 라인이에요. 이게 LED 표시고 이게 저항 표시입니다.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라운드 표시고요. 자, 회로드를 봤으니까 회로드에서 보면 13번 핀에서 225옴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LED를 연결하고 그걸 그라운드 쪽으로 연결한다. 이런 거죠. 그러면 먼저 13번 핀, 여기 13번이라고 되어 있는 핀 여기에서 아무데나 꽂습니다. 아무데나 꽂으면,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저항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저항 끝부분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꽂습니다. 그러면 13번에서 저항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다음 LED를 아까 얘기했죠. 짧은 게 캐서드, 긴 게 아노드. 캐서드, 아노드. 그러니까 캐서드가 그라운드로 가게. 그라운드가 아까 파란색이었죠. 그리고 반대쪽은 저항 쪽으로 가게. 이렇게 꽂습니다. 자, 가까이서 볼까요? 이렇게 보이나? 이렇게. 자, 여기 파란색 그라운드로 갔죠. 여기로 연결. 13번 핀.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은 됐고요. 이제 그럼 프로그래밍을 해봐야죠. 자,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봅시다. 먼저 알두이노를 열어야 되겠죠. 알두이노 아이디. 자, 알겠습니다. 자, 알두이노 아이디를 열고 새 파일을 연 다음에 이런 걸 없애버리고, 자, 새 파일을 열면 이렇게 두 부분이 처음에 나타날 거예요. 셋업하고 루프. 그 알두이노 그 프로그래밍은 크게 세 개의 덩어리 파트로 나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파트는 뭐냐면 이 셋업 전에 선언이란 걸 해줘야 됩니다. 선언이란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런 변수를 쓸 겁니다 라고 한다거나, 혹은 뭐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쓸 겁니다 등등 해서 먼저 알두이노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정하는 그런 부분을 이 셋업 전에 보통은 이 다음에 써줘도 상관없는데 써주고요. 그 다음에 void 한 다음에 이 function 형태로 해가지고 나온 것이 셋업인데, 이 셋업 부분에서는 뭘 하냐면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은 이렇게 셋업하고 저런 것들은 이렇게 셋업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해주는 것이요. 이제 선언과 셋업이 끝나면 그 다음에 루프라는 것으로 넘어가는데, 루프는 말 그대로 루프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알두이노가 이제 우리가 업로드를 하게 되면 알두이노에 있는 그 칩에 이 프로그램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 칩에서는 이 루프 부분을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셋업과 선언은 딱 한 번 실행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 루프는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아까 우리 다 연결해 놓은 것을, 13번 핀으로 연결해 놓은 것을 켜졌다 꺼졌다 하게 만들 거예요. 자, 켜졌다 꺼졌다 하게 만들 건데 1초 간격으로 먼저 그 일단 여기 지금 선언 부분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셋업 부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셋업 부분 지금 필요 없는 건 지워버리고, 자, 먼저 셋업 부분에서, 자, 우리 13번 핀에다 연결했죠. 13번 핀을 디지털 아웃으로 아웃풋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먼저 셋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 명령어가 뭐냐하면 핀 모드 하고 괄호 열고 13번 핀의 아웃풋으로 하겠다. 자, 이 말은 뭐냐하면 13번 핀을 디지털 아웃풋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를 내보내는 곳으로 쓰겠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신호를 내보낸다는 얘기는 또 뭐냐? 디지털은 0 아니면 1, 그러니까 on, off, on, off 이두 가지 신호겠죠. 그러니까 이 13번 핀을 우리가 0 아니면 1, on, off, on, off 하는 그런 핀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선언을 해주고, 아니, 셋업을 해주고, 이제 루프로 들어와서 처음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면, 이제 그 13번 핀에 붙어 있는 LED를 켜줘야 되겠죠. LED를 켜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13번 핀으로 5V라는 볼티지를 흘려보내주겠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13번 핀에 5V를 주겠다. 이거예요. 5V를 주겠다. 이거를 명령으로 어떻게 치냐면, 디지털 라이트 13번 핀에 하이. 왜 하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지털은 0 아니면 1, 그러니까 on 아니면 off, 이렇게 off 아니면 on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두 개인데 이게 0V 아니면 5V란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0V는 낮으니까 low, 5V는 높으니까 high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13번 핀에다가 하이한 볼티지 5V를 주겠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자, 켰죠? 그다음 꺼야 되겠죠? 끄는 건 어떻게 하느냐? 디지털 라이트 13번 핀에 로우, 센스 있는 사람 금방 알겠지만 로우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13번 핀을 켰다가 껐다가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업로드를 그냥 바로 시키면 얘는 아마도 잘안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루프란 것은 계속 이두 개의 명령을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엄청 빠른 속도로 반복적으로 실행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켰다 껐다 하니까 잘안 보이겠죠. 아마 희미하게 보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1초 동안 켜졌다가 1초 동안 꺼졌다가 하는 거예요. 켜졌다 껐다 켜졌다 꺼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먼저 킨 다음에 약 1초 동안 딜레이를 주겠다. 그럼 1이라고 쓰면 되느냐? 1이라고 쓰면 안 돼요. 여기서는 밀리세컨드 단위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이라고 써주면 1초 동안 딜레이를 주겠다. 키고 1초 동안 딜레이니까 1초 동안 켜져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로우. 그다음 끄겠죠. 끈 다음에 딜레이 안 주고 바로 또 켜지겠죠. 그럼 마찬가지 상황일 거예요. 켜지기만 할 겁니다. 그러면 로우 다음에도 딜레이 1000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도 실행은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하면 바로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건 별로 안 좋은 습관이에요. 이렇게 핀을 계속 같이 쓰는 것은. 왜냐면 우리가 핀을 만약에 이거를 7번 핀으로 옮겼다.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전부 7로 바꿔줘야 돼요. 귀찮겠죠?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거냐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변수란 걸 만들어줍니다. 변수가 뭐냐? 자, LED 핀이라는 변수를 우리가 하나 임의로 만들어요. 만들면, 이거를 우리가 13이라고 임의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 LED 핀은 정수로 하겠다. 정수는 인티저거든요. 이 정수로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여기다 13을 쓰는 게 아니라 뭘쓸수 있다? 아니면 LED 핀이라고 쓸수 있다. 여기도 LED 핀이라고 쓸수 있고, 여기도 LED 핀이라고 쓸수 있다. 이렇게 쓰면 이 LED 핀 위치에는 원래 13이었던 거죠. 13을 이렇게 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편리하냐? 만약에 LED 핀을 7번 핀으로 바꿨다면 여기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13이라고 쓸 필요 없고 여기만 7로 바꿔주면 이거 전부 7번 핀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이 끝났고, 이제 한번 업로드를 시키기 전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프로그램을 다 했으니까, 업로드를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케이블을 아르두이노에다가 끼우고, 자, 끼우면 제가 먼저 해놨던 게 있어서 깜빡거리긴 하지만 다시 한번 업로드를 볼게요. 자, 프로그램에서 업로드를 누르면, 자, 깜빡거리죠? 다시 한번 누르게 잘 보세요. 여기 이 부분이 지금 깜빡깜빡깜빡거렸죠? TX, RX 이렇게 써졌습니다. 그게 이제 업로드를 하고 있다라는. 근데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아서 잠깐만 보이는데. 그러면 1초 간격으로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를 할 겁니다. 자, 뭐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한번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좀 갖고 놀아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빨리 깜빡거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딜레이를 줄여야 되겠죠? 당연히. 자, 이거를 500으로 줄이면 그럼 0.5초입니다. 0.5초 간격으로 깜빡거리게 하면 500으로 줄이고 다시 업로드를 누르면 자, 좀 빨라졌죠? 깜빡거리는 속도가? 이걸 50으로 한번 줄여볼까요? 그럼 0.05초입니다. 0.05초 간격으로 깜빡거리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깜빡깜빡깜빡깜빡. 그렇죠? 그럼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걸 1000으로 하고 이걸 짧게 그럼 어떻게 될까? 펄럭? 펄럭거리네요. 이걸 500으로 하면 좀 더 잘 보이려나? 그렇죠? 자, 이렇게 딜레이하고 언오프하고 딜레이 가지고 LED를 깜빡거리는 예제였습니다. 이번 예제는 여기까지 해보고 다음엔 좀 더 복잡한 걸로 가보죠.